나 학교에서 사고 치고 다닐 때 네가 엄마 대신 와서 해결해줬던 거 기억나냐? 그때 생각하면 부모가 아주 사람 됐어. 학교 다닐 때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잘생긴 쌍둥이 오빠 줘서 스트레스 받겠다고 그랬었는데 난 전혀 안 그랬다는 거 아니야. 애들이 막 오빠 한번 보여달라고 막 햄버거 막 갖다 안기고 막 그랬었는데 고백건데 난 네가 무지 자랑스럽다. 야, 원래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씩 중간에 실패도 하고 그러는 거야. 대기만성 몰라?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바야? 어? 너 우리 준비물 핑계대고 니네 팀장 만나고 들어왔지? 아니, 아니, 아닌데? 뭐가? 야, 무궁화 귀신은 속여도 난 못 속인다, 어?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볼 벌써 시뻘게 진 거 봐, 어? 잠이나 자라. 난 볼 터치한 줄 알았다. 언제 깼어? 지금 막. 뭐 먹을 것 좀 줄까? 됐어. 오빠, 나 물어볼 게 있는데. 뭔데? 오빠, 혹시 무궁화 순경 좋아한 거야? 그래서 파출소로 도시락도 보내고 그런 거였어? 늦었다. 들어와.